12년간의 연구 끝에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1일 5시 정각 전남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발사된 누리호는 1단 페어링, 2단 위성 모사체 분리까지의 비행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600에서 800km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 발사체로 우리나라 연구진이 엔진 설계 제작부터 발사대 개발까지 독자적으로 일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누리호가 목표에 완벽하게 가진 못했지만 고도 700km까지 발사체를 쏘아올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